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지금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 왔어요. 커피 잔이 엄청 커 보이죠? 매일 아침에 저는 디카프 오트라떼 또는 디카프 카푸치노를 마셔요. 오늘은 디카프 오트라떼를 시켰어요. 오늘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정말 큰 컵에 따뜻하고 맛있는 커피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젯밤에 영국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떤 점에서냐면, 썬더와 스톰이 엄청 심해서 밤새 내내 완전 번쩍번쩍 막 우쾅쾅하고 막비 오고, 그게 막 새벽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밤 11시부터 한 새벽 3시까지 계속 그렇게 이어져서 너무너무 요란스럽고 시끄럽고 잠 이루기가 불편한 그런 밤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한 6시쯤 눈을 떴는데 몸이 너무 찌뿌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혹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꼭 하는 루틴 중에 하나가 그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 마사지 혹은 뭐 필라테스 이런 걸 하는데 꼭 그걸 하고 자야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좀더 편안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도 하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운동을 하고 나니까 한 1시간 정도 했어요. 몸 여기저기 풀어주고 하고 나니까 이제 준비됐다. 이제 나가서 오늘 하루 살아보자. 열심히 또 공부하자 이런 마음으로 나왔어요. 사실 제가 요 며칠 조금 뭐랄까 아들이 이제 다시 개학을 하고 학교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혼자 다시 이제 덩그러니 이제 집에 있었죠. 그랬더니 우울감이 조금 찾아왔어요. 이제 영국에서 이제 5년째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들하고 혼자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가족 없고 그리고 깊게 대화를 나눌 친구, 그리고 커뮤니티가 아직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좀그 한국식의 되게 끈끈하고 이렇게 내것 이런 되게 강한 그런 그 프렌드십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좀 쉽게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은 옛 친구들, 저의 소중한 대학교 친구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만난 소중한 몇몇의 인연들을 빼고는 아직은 영국에서 이렇게 깊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친구는 없어요. 이렇게 마음 편하게.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파트너도 없고, 이렇게 매일 하루의 일상을 살고 와서 이랬어, 저랬어, 이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과 그 마음의 몸의 온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아직 없어서 그런지, 물론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갈증을 느꼈고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저라는 사람이 아마 조금 더 딥한 깊은 유대 관계와 정서적 그런 커넥션을 원하는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엔 그래요. 혼자 지낸 시간이 이제 길다 보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 이제 유대를 원하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아서 혹은 생기는 그런 피로감, 우울감 이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며칠 좀 많이 다운되어 있었어요. 책 이렇게 저는 항상 디서플린드 한 사람이고 루틴한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해야 할건다 하고 있어요. 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다음에 뭐책 번역하고 독서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뭐 자료 같은 것도 준비하고 그리고 틈틈이 뭐 일자리도 알아보고 뭐 이런 소소한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중간중간에 이제 틈이 생기잖아요. 쉬는 시간 생기면 이제 그때 확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생기는 그런 불안감, 우울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내 자신이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에 겪는 거구나 하고 이제 껴안고 다독여주고 힘들 땐좀 쉬고 그러고 있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감정들은 몸의 문제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감정이 다운되거나, 뭐, 요란스럽거나, 평소와 다른, 저도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고, 편안한 사람인데, 이런 감정의 그 리듬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리듬을 가졌을 때, 무조건 밖으로 나가라. 그런 생각이,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몸이 힘들어서, 한두 시간 잠을 잤어요. 낮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그 침대가 나를 더 밑으로 끌어당기는 느낌 아세요? 이거 위험하다. 더 이상 누워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녁 준비, 식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도 침대가 이렇게 막 나를 놔주지 않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노노노 하고서 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녁 식사 준비가 조금 늦어질 것 같다. 근데 엄마가 조금 기분이 이러하니 산책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 하고 30분 정도 저희 집 앞에 있는 자연에 가서 기분 좋게 명상하고 심호흡하면서 산책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썩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왠지 그런 기분이 들때더 나를 잘 대우해줘야지 이렇게 폴짝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다는 게 저의 그 40대 후반까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내가 요리한 것도 좋지만 웬 맛있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음식 을 준비해서 아들하고 쉐어해서 먹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 엄마 잠깐 슈퍼마켓에 다녀올게 맛있는 거 사갖고 오고 싶어 하고서 이제 저희 동네에서 가장 이제 좋은 식자재를 파는 슈퍼마켓에 갔어요. 이제 웨이트로스. 그래서 웨이트로스에 가서 이제 닭 요리하고 그다음에 어제는 그 와인을 마시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히 그 리몬첼로라고 그 이탈리아의 그 레몬으로 만든 좀 도수 높은 그 맛있는 리몬첼로를 사서 샀고 그다음에 그 닭고기하고 그다음에 렌틸콩이랑 그다음에 그 야채를 요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서 이제 아들하고 쉐어하면서 맛있게 먹고 또 기분 좋게 저녁 시간을 보내고 운동하고 그러고 책 읽다가 잠을 좀 잤어요.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누구나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쟤는 정말 뭐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모든 게 철두철미해 막, 완벽해 보여. 한 그런 사람들조차도 한꺼풀 뒤집어 이렇게 파 보면은 그 나름의 어려움과 우울과 그 다음에 침잠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감정 삶의 상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다들 너무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다들 너무 예쁘게 너무 좋은 음식 너무 완벽한 아내 남편 너무 완벽한 가정 뭐 너무 완벽한 뭐삶 이런 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 진짜 진짜 아니라는 거. 물론 그런 순간도 있겠죠. 근데 그 순간은 정말 24시간 중에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 영상 찍는 그 잠깐, 그 이후에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마치 그 호수에 가면 백조가 열심히 그 물장구 발로 물장구를 쳐야지 그 앞으로 수영쳐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들 다 살고 있다. 때로는 어려움도 이겨내려고 이러저렇게 발버둥도 치고 노력도 하고 그러고 살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끔 살다가 이렇게 조금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있을 때 자책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그 기분 안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감정은 몸의 문제이니 무조건 밖으로 나가라. 일단 신발 신고 머리 질끈 묶고 후드티든 따뜻한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따뜻한 옷이든 혹은 한국은 지금 더우니까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시원한 옷이든 걸치고 나가서 진짜 세상을
느껴라. 그리고 시원한 공기와 바람, 그리고 햇살 느끼면서 현실로 돌아와라. 그리고 나를 제대로, 내가 진짜 이 순간 원하는 것으로 나를 제대로 대우한 후 다시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저의 삶의 지혜와 교훈, 그리고 경험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과 이렇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작은 팁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 개운하네요. 이제 준비된 것 같아요. 다시 그 저의 현실 속으로 뛰어들. 여러분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기운 내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응원 드릴게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Bye, see you later.